여러분들, 오늘은 무려 장마 3주차예요. 제가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오늘도 또 우중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대형 천막이 쳐져 있는 캠핑장인데요. 요즘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제가 불멍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은 불멍을 좀 제대로 즐기려고 이렇게 튼튼한 타프가 있는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타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오늘 캠핑은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계단이 있어서 짐을 좀 옮겨야 돼요. 그래서 우비를 입고 짐을 옮기고 텐트를 얼른 쳐볼게요. 많이 와요. 와. 놀랬어? 지금 많이 와서? 여러분들 이제 짐을 다 옮겼으니까 텐트 피칭을 얼른 해볼게요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천막이 있어서 우레탄 창은 따로 안 씌웠어요. 이제 안에 세팅을 빠르게 해볼게요. 여러분, 이제 텐트도 다 치고 실내 세팅까지 다 했어요. 오늘은 실내 세팅은 좀 간단하게 하고 야외 세팅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.
여러분, 드디어 세팅을 다 했습니다. 오늘 세팅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타프가 있어서 세팅하는 게 진짜 편했어요. 우피가 지금 산책을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피 산책 빨리 시키고 밥을 좀 먹어볼게요. 이제 뭐 좀 먹어볼게요. 오늘은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이렇게 비 올 때 딱 땡기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땡겨요? 저는 국물 음식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잔치국수를 좀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안에 청양 맵짤이라는 건데 청양고추를 다져서 멸치랑 볶은 거예요. 오늘 여기 국수에다가 요거 넣어서 먹으려고요. 이 막걸리 여기다 따라 마시려고요. 오이소박이도 집에서 가져왔어요.
제가 이거 국수 만들 때 간도 따로 안 했는데도 매콤 짭짤해가지고 간도 딱 되고 진짜 맛있어요. 맵쌀이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이게 갈지 않고 손수 다진 거라 청양고추의 식감이 살아있어요. 지금 막걸리가 조금 남아가지고 요거 안주로 좀 먹으려고요. 이게 어떤 맛이냐면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밑반찬으로 고추 다대기 해주셨거든요. 딱 그 맛이에요. 진짜 추억의 맛. 아 진짜 추억의 맛이야. 오늘 진짜 추억에 잠긴다. 이게 짭짤해가지고 술안주로 딱이네요. 루피가 밥 다 먹어가지고 간식 좀 주려고요. 오늘 요 햄버거 가지고 왔어요. 햄버거 수제 간식. 루피, 저 먹어볼까? 와, 귀여워. 요거 반은 오늘 먹이고 반은 내일 주려고요. 와, 진짜 햄버거 같지 않아요? 와, 루피야. 먹어볼래? 루피 먹어. 루피가 지금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체할 것 같아서 좀 잡아줘야겠어요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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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네. 너무 맛있어? 저도 막걸리 먹었으니까 루피도 멍걸리 한번 먹여보려고요. 먹어. 오피가 멍걸리는 별로 안 좋아하네요. 맛이 없어? 여러분, 저는 다시 불멍을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. 확실히 여기가 위쪽이고 그리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살짝 쌀쌀한데 오늘 화목난로를 가지고 왔어요. 미니 화목난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질렀어요.
여러분 여기에 소고기 좀 구워 먹어볼게요.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리네. 이거 고기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. 아, 근데 그거 진짜 하루 종일 군다. 진짜 오랜만에 춥다. 전기장판 틀고 여기 이불 속에 쏙 들어가야겠어요. Focus.
여러분들 굿모닝. 빗소리 들으면서 엄청 잘 잤습니다. 숲속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자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완전 꿀잠 잤어요. 꿀잠. 오늘 또 주말이라서 빨리 가야 되니까 아침에 얼른 먹어볼게요. 오늘 아침은 블루베리 잼을 좀 만들어가지고 빵에다 발라먹으려고요. 집에서 이렇게 블루베리 가져왔어요. 지금 비가 살짝 그쳐가지고 오피 산책 좀 시켜야겠어요. 오피야, 얼굴이 왜 그래? 응? 얼굴이 왜 그래? 산책할까? 오피 산책할까?
sky's so pretty right now. I wonder if your pretty eyes see. I need a good love. I wonder if you're ever gonna be. In a couple weeks I could drive away, and you could find another victim. It's not your fault to feel this way. Senseless, with no direction. This town is a lot of things. It gets you down, it lets you bleed. And I need to get out. 여러분 이제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. 오늘 너무 여유를 부렸더니 지금 퇴실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얼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중 캠핑 진짜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. 가끔씩 이렇게 타프가 있는 캠핑장에 오면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